안녕하세요. 이번 곡은 샘김 건지나의 여기까지입니다. 중간중간 복잡한 코드가 나와서 일단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처음에 나오는 F 샵 마이너 9. 전체적으로는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 표에는 중간중간 세부적인 코드는 없어요. 그래서 큰 그림만 있으니까 일단 보시면 F 샵 마이너 9, 3, 4, 세, 네, C샵 세븐, 세, 넷. 자, 요렇게 네 개의 패턴 코드로 두번 반복이 되죠. F샵 마이너 나인은 7번, 9번 이렇게 아래로만 따라란 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B7의 썰티는 우리가 사실 여기서 하이코드 B7 잡는 형태에서 위에 것만 떼시고 그 아래 9번 프렛의 2번 줄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여서 보통은 저는 이렇게 잡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럴 때는 발에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근데 여기서는 새끼손가락까지 사용해요. 왜냐? 이런 식으로 멜로디 라인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 베이비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아. 1번, 2번 이런 식으로 약하게 소리가 납니다. 사실 안 쳐도 상관없습니다. 내 앞에서 웃고 있는 여자 정말 예쁜 것 같아. 자, 여기서도 E 메이저. E 메이저의 베이스는 5번 줄을 치셔도 되고 6번 줄을 치셔도 돼요. 똑같은 E예요. 근데 저는 좀 약간 무거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6번 줄을 쳤습니다. 한 그냥 이렇게 치셔도 돼요. 코드표, 운지는 코드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둘, 셋, 넷. 그 다음에 C샵 7. 여기 부분이 좀 어려운 코드예요.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9번에 발에 잡으시고요. 10번에 1, 2, 3번. 일단 여기서 이렇게 치시고요. 중간에 여기서 멜로디 라인이 하나 있는데 이 쌤킴이 자주 쓰는 코드예요. 쌤킴 노래를 치시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는취에도 나오고요.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. 자, 여기서 어떻게 잡냐면 그대로 발에 잡붙인 상태에서 10번에 1, 2, 3번을 같이 잡습니다.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12번에 1, 2. 자, 이렇게 많이 써요.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손가락만 쓸 거니까 굳이 너무 어렵다면 요 1번 손가락은 떼도 돼요. 이거를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. 손가락을 2, 1, 3번으로 잡으셔도 돼요. 원래는 요거고요. 나중에 이렇게 떼죠. 약간 네 앞에서 웃고 있는 여자 정말 예쁜 것 같아. 둘 이렇게. 그 다음에 다시 F샵. 얼마나 맞는다 생각했지.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. 둘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내려옵니다. 아까 잡았던 그 다음에 A 메이저 나인.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. 자, 5번에 베이스를 잡고요. 6번에 3번 줄과 4번 줄만 잡으면 이런 소리가 나요. 자, 1, 4, 5 이런 느낌이에요. 짝, 1, 4, 5. 짠, 둘, 짝, 1, 4, 5, 4, 짝. 이렇게 칩니다, 저는.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 E 메이저 7의 G 샵 베이스라고 제가 쳐놨는데 코드를 찾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. 7은 여기서 이렇게 치지 않아요. 엄지손가락 베이스로 치는데 저는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4번 프렛에 2, 3, 6 잡고 2번에 4번. 짝. 1, 3, 4. 이렇게 칩니다. 하나, 둘, 짝. 1, 3, 4, 1, 3, 4, 4,
짝짝짝 이렇게 내려와요. 그러니까 G-7, F#-7 이렇게 내려옵니다. 여기서 짝, 둘, 그 다음에 A온 B, A온 B는 5, 6, 7, 2, 3, 4번 줄, 그 다음에 베이스는 7번,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멜로디, 새끼손가락 7번 프렛 2번 줄 이렇게 잡습니다. 나나나 이메이저. 자, 이 메이저 잡고 짝, 둘. 여기는 A에서 하나 둘, 4번에서 A 잡고 E 베이스 짜자 끝. 그 다음에 여기선 2번, 2번 프레에서 3, 2, 3번, 6번 줄. 줄은 6번 줄 1, 2, 3. 그 다음에 똑같이 올라가서 4번 간 다음에 요 1번 손가락만 2번 프렛에 1번 줄. 이렇게입니다. 다시 보여주면, 들으면.